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인데 시험에 두 문제 출제가 됩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 자, 손해배상 책임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두 번째, 법 제15조 2항에 보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개사의 행위로 본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직원이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해도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중개 행위 장소로 제공을 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이 되어야 합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요. 이 재산상 손해 발생과 고의 과실 사이에는 인과관계, 견연성, 상관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는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보증기관에 보험회사 공제조합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물론 개업공개사한테 개인 돈을 받아내고 끝내도 되기는 합니다. 이런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할 때에는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 합의서가 있거나 또는 합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승소 판결문 또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청구일락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서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있으면 됩니다. 자,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면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해줍니다. 손해배상금 지급은 보증기관이 의뢰인에게 직접 지급을 합니다.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다시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재보정 설정은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경우에는 다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다시 가입을 해야 되고 공탁의 경우에는 부족분을 보전, 보충해야만 됩니다. 15일 이내에 시험에 숫자 출제됐죠?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행사는 누가 하느냐면은 보증기관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네가 갚아야 될 돈을 내가 갚았으니 내가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고용인에게 고용인의 고의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고용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정 설정을 해야 되는데 보정 설정 방법은 보정 설정 방법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있다. 첫 번째, 서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협회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셋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을 해도 되고 세 가지 다 선택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공탁금은 폐업을 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3년 동안 회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공탁을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3년 동안 찾을 수 없기 때문에요. 협회 회원에 하나여 공제 가입할 수 있다. X입니다. 회원 아니라도 공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라도 공제 가입 안 하고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보정 설정 방법은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가 동일하다. 이렇게도 맞는 표현입니다. 즉 세 개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되는 게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보정 설정 금액은 법인인 경우에는 2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분사무소는 사무소마다 각각 1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개업 공인중개사 역시 1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나 부칙개공 다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1천만 원 이상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정 설정 방법은 동일한데 설정 금액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정 설정 시기도 역시 차이가 있는데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있습니다. 56번에 보면 처음 보정 가입하는 것은 무등록 중개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등록 후 업무개시 전에 보정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 미리 가입을 해야 됩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경우.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의 경우에도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정의 변경입니다. 보정의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에 효력 있는 기간 중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꼭 만기 끝나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요. 1년짜리 가입했으면 3개월 지나도 다른 보정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만료되었을 때는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을 해야 되고 손해배상을 해주고 나면 15일 이내라고 했죠. 손해배상 해주고 나면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보정 설정 절차인데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을 75페이지까지 다 설명했는데 맨 밑에 75페이지 5번에 설명 및 교부 의무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중개 완성된 때에는 밑줄 치십시오. 미리 설명하는 게 아니라 계약 성립되고 나서 설명하면 됩니다. 거래 당사자에게 쌍방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은 취득거래인에게만 설명하죠. 보정 설정에 관한 것은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도 하고 관계 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됩니다. 자, 설명해야 되는 게 75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장금액, 즉 보험금을 설명해야 됩니다. 보험료는 설명 안 해도 됩니다. 보험금 설명을 해야 되고요. 타는 돈, 보장금액 이게 2억, 1억 이게 보장금액입니다. 이거 설명해야 되고요. 즉 제가 손해 입히면 서울보정보험에서 1억까지는 손해배상이 보장됩니다. 이런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정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 보장기간도 설명해야 됩니다. 보장기간은 보험증권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다 설명을 드렸고요. 맨 마지막에 76페이지 양가로 8번 위반시 제재입니다. 위반시 제재인데 아예 처음부터 보정 설정을 안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거나 보증관계 증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처음부터 아예 보험 가입을 안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77페이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입니다. 손해배상과 보정설정 시험에 두 문제 나온다고 했죠. 손해배상에서 한 문제, 보정설정에서 한 문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 77페이지. 이것은 시험에 2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됩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입니다. 계약금 등이 되겠죠. 자, 계약금 등의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입니다.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 잔금도 포함됩니다. 계약금 등에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으로 도입됐습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고요. 강행 규정이 아니다. 미국의 에스크로우 제도와 유사한 제도입니다. 에스크로우 제도와 유사한 제도다. 비슷한 제도이다. 똑같은 제도는 아니고요. 자, 그러면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 예를 들면 매도인이 있습니다. 파는 사람이 매도인이죠. 매도인이 있고 그 다음에 매수인이 있습니다. 또는 임대인, 임차인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그러면 매수인의 경우 매매 대금, 잔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매도인은 등기를 넘겨주면 됩니다. 이게 민법에서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거래의 관행을 보면 등기 서류만 주고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동시행이 아니라 매수인이 선이행입니다. 원래 동시행이란 민법 186조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효력은 등기하여야 합니다. 등기부에 등기관이 기재하는 것과 잔금 지급하는 게 동시행인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선이행을 할 수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짜 등기 서류를 주고 잔금을 받아 가버리고 매도인이 다른데 이중매매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매수인은 곧바로 매도인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공신력이 있는 예치기관에 맡겨놨다가 계약금 등을 떼이지 않는 조치를 마련한 후에 매도인에게 돈을 주는 제도입니다. 자, 예치기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세 군데가 있습니다. 금융기관,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세 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그러면 예치할 때 예치명의자는 7명입니다. 예치명의자는 7명인데요. 개공은, 개공이 개업공개사지요. 개공은 신체를 보전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고요.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법에 의한 은행, 신탁업자, 최신관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계약이행관리전문회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제3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법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매도인, 매수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개공은 신체보전 7명 명의로 예치할 수 있고요. 만약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을 가입해야 됩니다. 사실상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예치하기는 어렵겠죠. 또다시 그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보증보험 공제 공탁을 가입해야 되니까 그 소요되는 비용, 만약에 보험료가 있다면 그건 누가 부담하냐면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을 합니다.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를 한 경우 개업공개사는 자신의 예치금과 계약금 등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되며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예치된 계약금 등을 인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왜? 개업공개사가 찾아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절대로 등기 넘겨주기 전에는 미리 계약금 등을 받을 수 없는지요 했는데 반환 보증서를 예치 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환 보증서 발행기관이 금융기관,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입니다. 보증보험회사의 이행 증권을 꺼내다가 예치 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자, 주의해야 될 게 반환 보증서 발행기관은 서울보증보험회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는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죠.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는 수십 개가 넘습니다. 무슨 흥국생명, 삼성화재, 삼성생명, 교보생명 많이 있죠. 미래에셋생명 이런 거 전부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입니다. 예치 명의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반환 보증서 발행기관은 서울보증보험회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금융기관은 반환보증서 발행기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예치기관도 되고 은행법에 의한 은행도 금융기관으로 본다면 예치명의자에도 해당이 됩니다. 모두 다 해당이 된다. 계약금 등의 예치권고제도는 해마다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요약집 78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계약금 등의 예치 명의자 등을 비교 정리해 놨습니다. 계약금 등, 계약금 중도금, 잔금도 포함된다. 그 다음에 예치 명의자, 개공은 신체 보전 7명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예치기관 3명,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그 다음에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은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험에 2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이제 중개보수 및 실비인데 중개보수 및 실비는 시험에 두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계산하는 거 한 문제,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중개보수 79페이지 맨 위에 보면 개업공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니까 우리나라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는 주로 매도인에게만 받습니다. 다만 개업공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 개업공개사의 고의 과실로 무효, 취소, 해제되면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지만 그러면 개업공개사의 고의 과실과 상관없이 거래 당사자의 이행지체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즉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계약이 깨진 경우에는 중개보수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개보수 청구권 양가로 2번 중개보수 청구권 발생, 행사, 소멸입니다. 중개보수 청구권입니다. 보수 청구권 첫 번째 발생, 행사, 소멸이 있습니다. 발생은 중개계약 시에 거래계약 성립을 정지조건부로 발생이 됩니다. 행사하는 것은 거래계약이 성사되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받으려면 최소한 계약을 성사시켜야 됩니다. 계약 성립이 안 되면 100군데 보여줘도 한 푼도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소멸합니다. 그렇다면 개업공개사의 고의 과실 없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당사자 이행지체로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계약 깨졌다면 중개보수 받을 수 있습니다. 양가로 3번 중개보수 및 범위 한도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